하와의 고강도 도파민 엔딩 이후로 정년이도 이제 인기작의 반열로 갈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4화 시청률이 거의 3화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4화에서 정년이가 영서의 치부라고 할까요? 영서가 다른 이들에겐 숨기고 싶어할 엄마와의 관계를 하필 정년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평소에 영서답지 않게 정년이에게 이성을 잃고 대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다구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영서는 자기가 선빵 날려놓고 정년이한테 맞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정년이가 그냥 맞고 참을 줄 알았나봐요. 이 뒤로 정년과 영서의 불꽃 튀는 정렬의 라이벌 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 전까지만 해도 정년이랑 영서 관계가 나름 원만해지려고 했거든요. 저는 정년이와 영서의 싸다구 나눔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영서 엄마가 봤다면 굿굿을 하는 영서를 마뜩치 않아 하는 영서 엄마라 영서가 굿굿을 그만두게 하는데 혹은 욕심이 생기게 하는데 정년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방송 위약금을 영서 엄마가 내주는 경우 그러니까 영서 자극시키려고 정년이를 자기가 후원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정년이를 편애하고 후원한다면 결국 영서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굿굿을 그만두던가 오기가 생겨서 정년이를 이기고 주연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갈 거라고 영서 엄마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영서 엄마가 후원 전에 정년에 대한 뒷조사 사도 다 하겠죠. 거기에 자기가 극찬한 최공산 딸이란 것까지 알면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